공자, 노자, 데카르트. 저 돌을 비우는 책도 되게 많이 읽는데. 근데 말이 너무 많죠, 그죠? 앞쪽에 많이 잡았어요? 세 마리 잡았어요. 세 마리 잡았어요? 단 잡아요. 얘들아, 이거를 해야지 나와. 손을 한번 들어. 가르치는 거예요? 기다림, 진짜? 기다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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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앞에서 일장 연설에 나섰습니다. 나왔다! 얘들아! 기다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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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조개가 고개를 내미는 이 순간을 아이들은 오랫동안 기억하겠죠. 그러나 듣는 둥 마는 둥 맛조개의 자비에 열중한 아이들.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좋은 거 가르치고 오셨네요. 그렇지! 언니랑도 기다림 잡으러 갈까? 네! 그래 오세요! 여기다 여기다! 기다림!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된 유아 씨입니다. 태아대는 국내 최대 천연 소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. 바로 이 자연 휴양림입니다. 바다 곁에 있는 숲이 참 인상 깊네요. 너무 좋죠. 전번에 아들들이 한번 데리고 왔었어요. 근데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일녀손 되는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이 걷기가 편한 것 같아서 다시 또 온 거예요.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온 가족이 산책을 하기 좋은 이곳. 사계절 내내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하시죠? 그렇죠. 이게 또 빠지면 섭섭하죠. 태안의 별미. 아, 진짜 최고예요, 최고. 너무 좋아요. 아우. 그래도 여기 와면 이걸 먹고 가야 뭐 그 완면들 갔다 왔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놈 이거 살이 통통한 게 범상치 않습니다. 대화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꽃게탕. 아, 맛있겠네요. 보글보글. 밥도둑 간장게장에 게장 반란에 담아낸 쌈장까지. 아, 정말 괴롭네요. 우와. 야. 와, 이거 봐, 이거 봐. 배고파. 유아 씨, 맛있어요? 이것 봐요. 또 말아간다. 또 말아간다. 아, 깜짝이야. 님. 터질 듯한 살과 알을 보셨습니까? 봤어요. 한마디 하더니 다시 먹는데 집중.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? 방금 구운 대야.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다 먹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.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. 정말 달아서 껍질째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또 이 껍질 영양가 그렇게 많죠. 이 알 껍데기에 그리고 마무리는 밥도둑 간장게장. 다 비벼서 유아 씨 오늘 개 탔네요. 알이 화려해요. 아, 어떡해요. 죄송해요.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, 김현지 아나운서, 네. 김혜중 아나운서 죄송해요. 약 올라요. 맨날 저거 맛있는 거 없네요. 정말 드셔보셔야 알아요. 밥 강도. 싸우세요. 죄송해요. 대로 약을 하신다 진짜. 야, 어쩜 약을 저렇게 올리지? 바다가 그립고 휴식이 그립다면 낙조가 아름다운 태안은 어떨까요?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. 찜닭이 좋아 한국에 온 그녀. 2008 미스 유니버스 일본 대표 출신 마리에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함께합니다. 미소 국가대표를 만나 한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을 즐긴 마리에. 이번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환대 달인 음식점을 찾아가는데요. 과연 어떤 곳일까요? 제우스 업 서명! 그 식도로 인사하기? 밝은 미소? 샬랑샬랑 외국어 유창? 뭐 정말 그런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외국인들에게 입소문한 음식점을 찾아간 곳은 인천. 뭐?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마리의 암행어사가 납시였소. 이리 오세요.